다음에는 꼭 특별한 가격에 드린다. 보시는 밤에도 밝네요. 아, 우리 모네가 칭찬했던 도시의 풍경이란 게 바로 이런 건가 봐요. 참, 딸 보러 온 김에 잠시 머물다 가려고 하는데 가이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우리 모네는 왜 그렇게 당근하고 시금치를 싫어할까요?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가요? 어라? 사장님도 설마? 모네야, 엄마가 해냈어! 제 피부 비결이요? 글쎄요, 딱히 뭘 더 하지는 않는데. 혹시 저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코코넛 크림 덕분일까요? 도시는 밤에도 밝네요. 아, 우리 모네가 칭찬했던 도시의 풍경이란 게 바로 이런 건가 봐요. 참, 딸 보러 온 김에 잠시 머물다 가려고 하는데 가이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회사에도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 어서와, 식사는 했니? 먹고 싶은 거 있어? 우리 딸한테 하는 것처럼 해봤는데 괜찮나요? 모네는 잘 지내던가요? 역시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어요. 안 그래도 고향에서부터 어르신들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아이였다고요. 제 피부 비결이요? 글쎄요, 딱히 뭘 더 하지는 않는데. 혹시 저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코코넛 크림 덕분일까요? 우리 모네는 왜 그렇게 당근하고 시금치를 싫어할까요?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가요? 어라? 사장님도 설마? 회사에 엄마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이네요. 저라도 괜찮다면 머무는 동안이라도 제가 보살펴주고 싶어요. 준비물은 제가 다 챙겼어요. 늦은 배움이란 없는 거겠죠? 엄마는 강하다고요? 어머나, 내 정신 좀 봐. 이럴 줄 알고 여분을 가져왔죠.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예요. 엄마 불렀니? 여기는 안전한가? 이쪽이 더 안전하려나? 다치지 말아야 할 텐데.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. 사이좋게 놀기로 약속. 아, 다 챙겨온 줄 알았는데. 부족할까봐 넉넉히 차렸답니다.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?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볼까요? 힘을 보태줄게요. 엄마가 응원해요. 해낼 수 있어요. 하고 싶은 건 다 해요. 조심, 또 조심해요. 당신들 어디서 행패야? 제가 뭘 잘못 건드렸나요?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뭔가를 배웠다면 그걸로도 충분해요. 정말 장하네요. 잘했어요. 우리 모네가 보면 좋아하겠네요.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죠? 모네야, 엄마가 해냈어.